16일 원장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 간단하게 어제 나왔던 거 리뷰 좀 하고 오늘 또 어떤 종목이 좀 상승이 예상되는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제가 이제 카스텔론 이 종목 좀 집중하시라고 했는데 장 초반 이제 위에서 떠서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거는 기다려야 되죠. 어디 닷점 올 때까지.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좀 바로 장전에 좀 내렸다가 탁 이 오르기를 원했는데 뜻을 시작하는 거는 뭐 세력선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쭉 기다렸다가 몇십니까 이게 12시 45분 좀 늦게 해가지고 뒤쪽에서 한 20% 정도 슈팅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거는 매매는 안 했습니다. 너무 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좀 너무 천천히 갔죠. 뭐 여기서도 이제 해당 시간대 이렇게 뭐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힘없는 이런 어떤 영역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반영을 하다가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좀 짧게 먹고 나왔고요. 힘이 좀 없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그게 뭐 쳐다보진 않았습니다. 이때 조금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튀어나올 때 다른 종목에서 뭐 들케스, 티지아나, 타이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전에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유형에서 이 세력선이라든지 처음 힘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 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장 초반에 이제 이 힘이 쭉 들어올 때 어떤 장전하고 장중은 이 매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력선 근처라든지 이런 시그널을 뜬 뒤에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을 끊었는데 어쨌든 이쪽 영역에서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빠질 때 여기에 저는 칼같이 들어갔습니다. 여기에 칼같이 들어가가지고 튀어오를 때 이 부분을 왜 했습니다.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경험치입니다. 경험치 그런 것들은 경험치에서 나오고 이 초반보다는 뒤쪽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했다. 그 다음에 티지아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세력선 근처에서 이 9시 30분 이때 좀 1등주가 눈에 처음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힘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해당 시간대에 돌아 나가는 것을 염두하면서 빠지는 종목에서 저 같은 경우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등주로 튀어올랐던 걸 이제 노보, T2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1등주로 변모하면서 튀어올랐죠.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 9시 반 영역에서 9시 반 영역에서 새로운 돈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뒤로 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떤 상승에서의 어떤 타점 그 다음에 하락에서의 어떤 타점들 그 다음 돌아 나갈 때 어떤 타점 뭐 그냥 그대로 전형적으로 그대로 줬죠. 뒤에서 이제 또 슈팅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세력선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슈팅이 좀 크게 났죠. 70-80% 어쨌든 뭐 이 안에서 변동성이 큰 이 안에서 상승을 예상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은 T2 같은 경우도 이제 1등주였는데 이거는 좀 힘이 좀 약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어떤 시점들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. 계속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계속 어떤 타점보다는 좀 위쪽에서 놀았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하려다가 들어갈 어떤 타이밍을 못 봤습니다. 이거는 저는 노보 그 다음에 이제 뭐 델케스 티지아나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에 좀 관심 가지면서 매매를 진행했고요. 오늘은 이제 디로컬 던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디로컬이 지금 좋거든요. 디로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시간에 뭐 세력선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력선 여기보다는 이 중간 영역에 세력선을 새로 꺼서 보시면 됩니다. 세력선을 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디로클 이 종목하고 던신은 좀 이 금액대가
지금 5억대거든요.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간종만 하면서 힘의 여부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로컬 이 종목 좀 장전에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관심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좀 키움 증권하고 좀 많이 싸웠는데 앞번에 이제 시스템 에러로 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있나 남았나 지워졌나 뭔가 시스템 에러를 해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매수 이후에 매도가 안 되어서 한 마이너스 8%인가 9%인가 이제 손절 친 종목이 있었는데 뒤쪽에 이제 갑자기 막 마이너스 8% 뜨면서 매수가 되었다면서 시스템 에러로 잘못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를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한 두 번 정도 겪었는데 앞번에는 그걸 그냥 매수한 거하고 매도한 거에 돈을 그대로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엄청 좀 짜증 많이 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참 이 시스템 에러일 때 유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뭐 매수 주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시스템 에러로 해서 매수가 이렇게 됐는데 매도가 안 되고 계속 흘러내렸다. 그러면은 돈을 더 태우지 말고 시스템 에러로 걸렸을 때는 그냥 거기서 탁 나타났을 때 물타기나 뭐 더 태우지 말고 매도를 그냥 하십시오.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매매를 하지 말고 끝내십시오.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매수를 했는데 그 매도가 안 돼가지고 쭉 흘러내릴 동안 이렇게 판매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어서 뭔가 이제 제가 아는 타점이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돈을 키워가지고 마이너스 9% 되는 거를 마이너스 4%까지 끌어올려서 수익을 봤는데 이 녀석들의 계산들은 여기서 매수를 땡굴 해서 여기서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여기 수익 본 거 차익을 준다는 거예요. 여기 수익 본 걸 차익을 손해 본 거를 나 짜증이 나가지고 그 실제는 이만큼은 손해 본 거거든요. 제가 이만큼 끌어올린 건데 여기서 이만큼의 어떤 손실이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 뺀 차익을 준다는 거예요. 계속 싸우다가 그냥 더럽다고 돈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끝냈는데 어쨌든 이 어떤 뭐 시스템 에러일 때는 그냥 파십시오. 살리려고 막 그렇게 하느니 그냥 차익만큼 딱딱 끊어서 이렇게 파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뭐 어쨌든 시스템 에러 걸렸을 때는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오늘 예상 종목 어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